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은 특집 대한민국 전설의 깡패편인데, 군침이 어제 사촌언니 결혼식을 보러 호텔에 갔는데 로비에 조폭들이 때려와서 경찰을 불러도 시끄럽게 하길래 군침이가 직접 가서 마 내 성남 제메이엠 식구인데 니네 형수 드레스 찢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 하니까 인사하고 싶도록 받고 밥 먹으러 갔어.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조폭들의 대략정 신이 멍해지는 에피소드와 역사의 길이 남 양아치 새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 그럼 바로 시작한다. 첫 번째는 최근 또 학교에 들어가신 부산남포동의 위대한 전설 위대한 행님인데, 그의 과거사는 유튜브 한정 이순신 위인전보다 유명하니 최근 근황만 잠시 알아보면, 작년에 또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인사하던 클럽 웨이터를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난다리 꽂은 폭행죄와 방송에서 동료 BJ의 대가리를 맥주병으로 그대로 깨버린 특수상해죄, 그리고 대낮에 길 가던 여성을 룸사롱 초이스 아가씨 마냥 만져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현재 빵에서 2년 10개월형을 복역 중인데, 이처럼 위대한은 최근 부산 바보기 인대장을 맡으며 시다시 대아이엠 캐릭터로 새 인생을 살 뻔하였으나 이번에도 개버릇 남 못주고 범죄자가 되었는데, 진짜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야. 전과가 28범이란다. 28범 이 무섭나 목숨도 아까운 저한테 사람은 기상. 두 번째는 진짜 전설의 깡패 양은이파의 조양은과 검서방파의 김태촌인데, 둘은 당시 전라도 사람이 깡패밖에 할 게 더 있냐는 말을 증명한 인물로서 주먹으로 입궁을 겨루던 낭만의 시대를 끝내 사시미의 제왕들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조양은은 광주에서 상경해 영동의 황제라 불리는 신상사 신상현을 수술시켜 전국구 스타가 된 인물인데, 야사에선 카란자루로 신상사파의 20명을 도립냈다. 아니다 회카를 쓰기 때문에 단도던지기의 명수였다. 심지어 검과 총을 함께 쓰는 건카타의 창시 사실 그냥 입벌구였어. 실제로 신상파의 본거지인 사보이 호텔을 습격하긴 했지만 그건 신상사파 내부에 있는 목포 출신 조직원들이 통수쳐서 성공한 거였고, 실제는 실력보다 화술이 뛰어난 가짜뉴스 전문가였다는데, 고향 패시브로 이 이야기를 잘 부풀린 조양은은 이략 전라도 조폭들의 아이돌이 되어 정통호남파인 양은이파를 창단. 이때부터 사시미로 암흑가를 제패하였는데 얼마 안가 엠두에게 바로 구속되었지만, 그는 벌써 라도 깡패들의 우상이자 GOD가 되었는데, 15년이나 지난 뒤 출소 모습도 씨발 무슨 탐크루즈 내한 저리 가라 할 정도야. 그리고 조양은은 지금의 인천대장이니 구구대장이니 하는 조폭테이너의 창시자이기도 한데, 심지어 본인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어 본인이 직접 주연을 한 영화 보스는 총관객수 10만 명으로 아쉽게 1위 비디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자신의 캐릭터들이 넷플릭스에 수출되어 배우의 꿈을 달성했다 볼 수 있는데, 그가 빵에서 목사되고 출소해 필로폰을 판 것은 수리남 전 목사의 전반부 모티브가 되었으며, 카지노에도 나왔는데 그 알지? 차무식한테 깝치다 꼬리 내린 양상수인가 양상치인가 개족밥 역할, 이것도 조양은이 필리핀 교민들한테 겐세이노파 털린 거 재구성한 거라는데, 그럼 씨발 개연성 있게 넣어야지 아무도 몰랐잖아. 그래도 족깡이라 불릴 정도로 깡이 대단하고 잔혹한 성격이라 최근에도 서세원 사망사건에 조양은파가 개입됐다고 하던데, 존나 무서우니 숭고리당당 보고 김태촌 얘기로 넘어가자. 숭고리당당 비상이다. 숭고숭고당당 비상이다. 가시는 길 잘 가시라고. 부드럽게 가시라고. 이렇게 흔들면서 내가 자리를 잘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어려우님. 어려움 잘 가라고. 김태촌은 아까 말한 조양은과 같은 동양 사람이지만 일생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데, 둘이 한판 제대로 붙은 사건이 바로 조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3년 전쟁 사건이야. 사보이 호텔 습격 사건 이후 완전 뚜껑 열린 서상사파는 전라도는 전라도가 잡는다는 이의제이전법으로 광주 서방시장의 유망주 김태촌을 콜업하였는데, 이 새끼는 무슨 농민이난도 아니고 사시미가 아닌 낯으로 작업을 하는 진짜 사슬라세 제니였어. 그리고 욕설과 협박의 달인이라 당시 서울 깡패들이 쓰는 바보야 똥개야 같은 욕이 아닌 팍 니눈가를 뽑아 구글씨를 써불고 창대를 빼내 줄넘기를 조사불란기 등 명확한 신체 훼손에 대한 정중한 안내를 하고 작업을 하는 스타일, 바로 조양은의 큰형님 오동철을 작업해버렸어. 김태촌은 조폭계의 불문율을 깨고 오동철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며 사람을 반병신을 만들어 놓자 조양은도 사심이 들고 허벅지만 쑤시고 다녔는데, 이게 3년 동안 지속되어 3년 전쟁이라 불리었고, 이후로
아무리 원터치 잘해도 톡수 밀리면 칼 맞으니까 조직을 이루어 폭력을 행한다. 조폭이란 말이 생겨난 거래. 그리고 김태초는 오야붕이 된 뒤부터는 정치 깡패도 겸직하여 신민당 전당대회 난동사건,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 등 정치면에서도 활약하다 감방에 들어갔으며 또다시 국룰인 신앙인 코스프레 후 출소한 김태초는 뜬금없이 영화배우 권상우와 화제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김태촌 피바다 사건이야. 권상우야? 나 부부친인데 내가 이제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만나고 있는데 사건은 김태촌이 아는 동생이 하는 행사에 권상우가 스케줄상 참석하지 않자 참가를 종용하기 위해 협박성 통화를 하게 된 것인데 여기서 권상우의 대담한 대응과 협박의 달인이라 불리는 현직 카페의 육선이됨이죠. 많은 패러디를 낳았는데 예를 들면 야 나 김규촌인데 니네 집 앞마당이 양념바다가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 야 나 유인촌인데 너희 집 TV에 역사 스페셜만 나와도 상관없다 이거지? 야 나 창녀촌인데 그만해 미친놈아. 마지막으로 김태촌 하면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와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걸 보면 왜 깡패놈들이랑 가까이 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있어. 야구 몰라요로 KBO 총재까지. 여기만 하일성 해설위원은 김태촌과는 개인적으로 절친한 오버랩머시였다는데 당연히 형님의 친구면 형님인 이쪽 세계에서 하일성도 나름 형님 대접 받고 있었다고 해. 그러던 중 부동산하는 건다르베한 놈이 하일성의 건물을 거래해줄 테니 인감도장을 달라 하였고 당연히 통수마자 30억짜리 건물 날리고 매매에 대한 빚만 12억을 지게 되었는데 그땐 이미 김태촌 죽은 뒤의 일이라 후배들은 내가 김태촌 후배지 니 후배냐고 시원하게 통수치고 도망가버렸는데 이 영상을 보면 하일성씨가 그들을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 짐작해볼 수 있어. 내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었던 거를 나하고 20년 동안 형동생하는 아이가 이거 팔아준다고 팔았는데 이놈이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욕심을 내가지고 하다가 뭐가 잘못 틀어지니까 나는 건물값 30억도 못 받고 내 보기 좋으면은 저놈이 재기해서 갚을 거고. 하지만 뒤로도 도는커녕 빚만 매거기 돼 하일성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걸 보면 조폭계의 의리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고 돈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 왜 하필 전라도랑 이처럼 오늘은 대한민국 전설의 깡패에 대해 알아봤는데 씨발 존만한 땅에 깡패 새끼들 존나 많네. 분량 조절 실패로 2탄으로 넘어가고 다음번엔 성남 마피아파와 전설의 깡패 제메이엠에 대해 알아보자. 그럼 깡패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군침이는 오늘의 영상 마치기 전에 왜 깡패가 안 없어지는지 결론을 보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전 깡패라고 봅니다. 당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 처벌받은 그 사람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러니까 확정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깡패다. 넌 그냥 이모라고 불러라.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